皆さんこんにちは、ちーちゃんです。今日は3連休の初日で、久しぶりに美味しいもの食べに行きたいと思って、今ラーメン屋に向か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ちーさんこんにちは。留学生 TV 今私たちは今どこに向かってるでしょう。今天国にっていうかラーメン屋さんですね。しかもあの川越まで結構今時間 かけて向か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1時間半ぐらい走ってるよ。すごいよ、中華吉川、中華そば吉川か。ネット情報ですけど、煮干しベース、煮干しスープの中ではもう全国12位だそうです。おお、すごいじゃん。でこれね、実際こう順番あんまり関係ないと思うのね。で自分が食べて美味しければそれが一番だし、まあでも客観的っていう、まあ客観的なのか桜なのかわからないけど、まず12位っていうのはものすごいあの順位なので、この間ね、あの煮干しのなんだっけ、背脂、食べたね、新潟の三女子、すごい美味しかったんですよ。あれ、あの自分の人生でも日本のラーメンの中で2番目、かなり美味しかったんで、またあの煮干しラーメン食べたくなって、今日すごい風で、昨日も38度ぐらいまで高熱で、12時間ぐらいあの寝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これを食べてから癒されたいなと思って、あの口コミ見てみるともう 4.2 もあるんですよ。ここ富士見市にあるララポートに行く道だと思うんですよ。ここ前もすごく渋滞しかひどくて、なんか前向かってた途中ちょっと疲れて家に戻った経験があります。今日も3連休だからこそすごく人が多いみたいですね。네여러분지금도착했는데요어우뭐멸치냄새가 엄청나게나네와깜짝놀랐네자가보도록하겠습니다네이렇게생겼습니다주차장은대략뭐한25대정도세울수있는곳인것같아요네여기요시카와라고써있습니다요시카와무슨군대식당같이생겼네 자동문이구나집가세이게시로톡특제카키도있긴한데옷을쓰면돼이거이건톨인데가와구에쇼유라멘도리톡스토리가들어있나일단이가게좋은점은주차를지금편하게할수있다는거참좋네요이건제이짱이시킨뭐였죠토리토리야맛있어보이네그리고아까제가시킨게이제시로특제라고써있는겁니다와볼륨이장난아니네와이게진짜정말오멘마가짭짜름하니맛있네우리뭐술안주같은게이제여기들어있는것같아요이건미즈나인가향도되게좋고국물이굉장히약한데하나하나의간이굉장히세요이게미즈나가아니고뭐지잘모르겠네이게뭔지모르겠네멘마도향이강하고야채도향이강해요국물에와파도이렇게쏟아놨어세상에네파도그냥거의이렇게막통째로들어있어요파가네어우향이굉장히좋아요맛있을수밖에없지그러면본격적으로한번먹어보도록하겠습니다맛있어면이이상해면이달라면이달아요오면이다르다고아다르다고여기치카세면이니까일단은이렇게면이가지런히나온게나는되게좋아일단스프부터안돼요되게닭고기육수가진하게우러져나온것같아요아빠아빠랑한번
넌 좀 다르죠? 되게 쫄깃쫄깃하고 일단은 쫄깃 전문가로가 좀 들어있는 것 같아. 그냥 밀가루 분위기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약간 꼬냑같이 옆에 하려고 있어. 반숙 계란의 레벨. 와, 진짜 맛있네요. 아, 스프가 좀 짜다. 내가 보기엔 스프가 싱거울 줄 알았는데 스프도 짜. 여러분, 아까 전에 라면이 잘 안 보여서 각도를 좀 바꿨습니다. 대신에 얼굴이 어두워졌네요. 면이 참 신기해, 이게. 아까 밖에서 되게 멸치향 강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잔치국수 먹을 때처럼 먹는 순간 막 입에서 멸치가 파다니는 느낌이 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국물을 먹으면 멸치 맛이 그렇게 안 나거든요. 근데 파나 야채를 씹으면 그때마다 향이 나. 간을 되게 오묘하게 잘 만들었네요. 아까 고기 색깔이 빨갰는데 좀 두니까 색깔이 바뀌었다. 이었어. 생각보다 멸치 냄새 별로 안 나죠? 먹었을 때 닭페이스가 되게 진해가지고 멸치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 근데 아까 밖에서 냄새 맡았을 때 잔치국수 찍은 줄 알았어. 그 전에 굉장히 많이 났어요. 닭가슴살인가 보다. 응. 쫀득하고 맛있더라고요. 이 국물이랑 되게 잘 어울리네. 고기도 그렇고 야채도 그런데 아마 이 면도 아까 되게 탄력이 빠졌잖아요. 그냥 이 국물에 다 맞는 재료들을 넣은 것 같아요.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는 맛있는 재료들만 넣은 게 아니에요. 가장 잘 어울리는 재료만 넣었어요 라는 이런 느낌. 그래서 혹시 이 짜다고 느끼는 것도 나만 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남들은 이게 맛있어서 일부러 짜게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짠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요. 제 입장에 짠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먹을 수 있도록 차슈가 양이 많네요. 아빠 빨리 감기 약 먹어야지. 감기 약 어디 있어요? 약 먹어야지 약. 그래도 감기 걸린 와중에 조금 몸이 좋아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먹기를 잘한 것 같아요. 먹을 거에서 중요한 건 밸런스인데 역시나 그 각각의 어떤 것들이 어울리는지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괜히 인기 있는 가게가 아닌 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유명한 곳을 골라오면 그런 거지. 일단 뭔가는 정말 감동을 받고 가기 때문에 봤을 때 비주얼이 되게 예뻤어요. 면이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된 게 참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비싸지도 않았어요. 일본은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네, 참 맛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바이. 바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ちらの動画も見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そしてチャンネル登録もお願いします。チャンネル登録をした後にですね、アラームの設定をしておけば、私がアップする動画をこの携帯で見ることができ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